밥 먹다가 울컥. 밥은 그저 밥인데 먹다가 울컥하게 하는 밥이 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배달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녀석이 보낸 고추장 상표만 보아도 삶과 죽음이 한 팔길이로 달라진다는 노년의 해녀들이 고달프게 작업한 성게를 보아도 마음에 턱하니 걸려 삼키기가 어렵다. 이처럼 요리사이자 작가인 박찬일의 마음을 울린 그래서 기어이 차오른 한 편의 소설 같은 추억들을 오롯이 모았다. 시사IN 연재 당시 독자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며 연재 중단 소식에 독자위원회로부터 문의가 빗발쳤던 글들을 다듬고 더해 쓴 산문집 밥 먹다가 울컥을 펴낸다. 이번 책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거쳐간 사람들과의 추억들을 어렵게 꺼내 보인다. 때로는 너무 그리워서 수년간 입에 올리지 못했던 사람을 서럽고 고달파서 시 삼키기 어려운 주방 노동자들의 사연을 또 때로는 서울 변두리 동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이 추억을 끄집어내기도 하면서 연신 사라져가는 것들을 어루만진다. 갈수록 냉기가 도는 세상에 기어이 차오른 철없지만 다정했고 눈물나게 고마웠던 음식과 사람에 얽힌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의 마음에도 울컥 치미는 그리움이 있을 것이다.